되게 화려해요. 그게 일명 명품 옷이고 명품 가방인가요?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집에 있는 옷 입고 온 거라서. 아,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살아보나 여유 있게. 그냥 뭐 돈 있으면 있는 만큼 쓰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지. 그래, 이제 그건 언니 사정이고.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셔요?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 갔다 온 게 무슨 어디를 갔다 와? 한번 결혼을 하고 왔는데 갔다 왔는데 뭐 요즘에는 그게 뭐 흠이 되진 않으니까 그만큼 또 열심히 살았고 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모아졌고 그래서 돈도 모아졌고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뭐 또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만났어요. 연하를 만났는데 솔직히 제가 걔를 더 많이 좋아해요. 근데 걔는 집불 가진 게 없어요. 집불? 네, 집불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제가 뭐 나이 먹고 뭐 갔다 왔고 뭐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고 하니까 뭐 딱히 바라는 것도 없고 솔직히 걔가 뭐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뭐 걔 거를 얻어서 먹고 챙기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잘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마음은 끌리긴 했는데 근데 계속 다른 년들이랑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친 년놈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한 번 때 해놓으면 또 다른 년이랑 또 바람 피고 미친 새끼야 이거 진짜 내가 불알 떼버릴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내가 항상 욕만은 여기서 앉아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욕을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욕을 들으니까 아 저 욕이 그만큼 조금 시원도 하지만 딱 쌍도스럽네. 아니 근데 생각하면 너무 열받으니까 아니 이거는 뭐 어떻게 부정이 써도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나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내가 이 새끼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지금 외제차도 뭐 네 대는 해줬어요 솔직히. 뭐를? 외제차도 네 대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뭐 만났을 때는 뭐 좋으니까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거에 솔직히 환심을 살려고 한 대 사줬다가 뭐 나중에는 뭐 무슨 날이다 뭐 생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만나는 동안에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한 대 1년에 한 대씩 정도 사줬던 것 같아요. 한 네 대 정도를 사줬어요. 얘는 뭐 내가 그 정도 문명은 되니까 그걸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그러면 뭐 그러면 나한테 그래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끼는 사주면 사줄 때마다 이거 차를 끌고 다 다른 년을 만나네? 아 나 진짜 미친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끼를? 근데 그러면 애제 차면은 또 그만큼 돈도 대준다는 소리고 그쵸? 아 용돈도 주죠. 뭐 하는 거 없으니까 솔직히 내가 좋아하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인정은 하고 근데 뭐 아니 난 또 만나는 님들도 뭐 좀 수준이 맞아야 내가 진짜 뭐 쪽팔리진 않는데 만난 님들 보면 아무것도 그 년들도 집불 가진 것도 없어. 그럼 내 돈으로 지네들끼리 먹고 놀고 지금 지랄하는 거야. 어? 잠도 자고 아니 또 이 새끼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 아, 나 진짜 내가 통화를 하다가 끊긴 줄 알았던 거예요, 얘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걔네들끼리 모텔에서 또 할 일을 하고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이 새끼 어떻게 해야 은재는 내 걸로 가질 수 있을까? 언니 거로 가지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내려치려고 온 거예요? 내 걸로 가지려고. 그럼 내가 시킨 대로 다 할래요? 말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적스러움 쓸게요.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거보다, 일단은 그 사람한테 사람 대접 좀 해주세요. 그 얼마나 더 사람 대접해줘야 돼요? 걔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명품 차, 뭐 차, 명품,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뭐 해줘야 돼요? 매일, 거의 매일 뭐 용돈도 쓰고 내 카드도 쓰고 있고 근데 뭘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언니, 강아지도 걔도
아무리 주인한테 충성을 하지만, 지가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 주인도 문다는 소리를 저 들었어요. 무시를 했을 때는. 언니가 딱 그 짝이에요. 아까 언니 마음을 참 내가, 뭐, 참, 뭐, 사람이, 언니 아까 이런 말을 썼어요. 어떤 말을 썼냐면, 집불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쵸? 그러면 집불, 돈 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고, 돈 없는 우리들은 깨갱깽하고 살아야 되나? 잠깐요. 이거 점을 보고 있다고요. 언니 이야기 내가 실컷 하게 만들어줬죠. 원래 내가 손님한테 실컷 이야기 하게 만들어준 무당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작기 때문에 내가 뜯어서 빨리 끝나는 무당이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지.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언니가 돈으로 남자를 사귀었지, 마음으로 사귀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돈으로 다 샀어요. 마음도 사고, 몸도 사고. 그 사람은, 언니가 그 돈으로는 다 해줬지만 마음으로는 언니가 솔직히 말해서 인간 대접을 못 해주잖아요. 사람 대접을 안 해주잖아요. 그냥 그래, 네가 애지차 필요해? 어 그래 갖고 싶어. 그래 알았어 사. 어 또 이거 갖고 싶어? 알았어 사. 옷 갖고 싶어? 알았어 사. 용돈 필요해? 알았어 사. 어디 가지 마? 알았어. 그 찰나에 언니라고 뭐 하고 일하고 뭐 하고 그 찰나에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인간인 대접을 누구한테 받냐? 그니들한테 받아요. 아, 언니 말대로 개뿔도 없는 것이. 그 사람은 잘했단 말 하는 건 아니야. 개뿔도 아닌 것이. 애제차도 타고 밖에 나가면, 오, 오빠. 지도 사람 대접 받잖아. 언니도 그 사람이, 차 사줄 때 그 사람이, 여보,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 그런 언니도 돈 갖고 놀듯이, 그 사람도 언니 돈 갖고 다른 사람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그 사람 진짜 산다고 생각하면, 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마음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애절차 다 파시고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냥 뭐 용돈은 서로가 줄 수 있어요. 옷도 사줄 수 있어요. 뭐 차 한 대 정도 사줄 수 있어. 근데 언니는 계속 사람을 돈으로만 취급을 하잖아. 그래? 너, 야, 일로 와. 강아지 새끼 아니잖아. 개 새끼 아니잖아. 개새끼 다뤘듯이, 일로 와. 그래, 이쁘다. 그래놓고 개새끼 말 안 들으면 발로 차고 때리고 그러는데, 어느 남자가 바람을 안 피겠냐. 나 그 사람 잘했다 말하는 건 아니야. 언니가 돈 갖고 너무 있는 척에 부잣길을 너무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점을 보면서 참 솔직히 기분이 나빠. 아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나도 없어. 그럼 나 듣는, 점을 보고 있는 나도? 이런 이 소리 나와, 마음속으로. 둘이 있어서 사람을 저렇게 무시를 안 하나? 니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딱 이 마음이 나와. 너, 삼성, 그룹의 손녀딸이야? 아니면 딸이야? 딱 이 말 나와. 니가 뭘 들려야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딱 이거야. 응? 돈 갖고 오라면 와. 가라면 가.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난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한 번이라도 남편 취급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이라도 연하의 남자지만, 나를 갖다가 데리고 팔짱 끼면서, 밖에 사람들 인사시키면서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언니가 솔직히 내가 까놓고 이야기할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다 말해요. 솔직해요. 언니 그 사람 잠자리 속궁합이 맞아서 겉에선 사람들 앞에 내놓기 싫고, 쪽팔려서. 잠자리 상대자 용으로 언니 갖고 있는 거잖아. 데리고 있는 거잖아.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뭐 데리고 다니기에 또 쪽팔리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뭐. 데리고 다니기 쪽팔리지 않으면 얘 안 데리고 다니는데. 얘 혼자 애제차 타고 혼자 이렇게 배아래게 얘 만드는데. 풀어놓는 거죠. 풀어놓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한테 일을 안 한다고 그랬죠?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자리를 안 줬잖아요. 차라리 언니가 뭘 한 자리에다가 하나 띄워줘보든지, 하나를 차라리 애제차 살 돈으로, 차라리 조그마한 음식 가게라도, 차라리 어차피 남편이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적은 없잖아요. 아, 근데 그 새끼는 그거 할 것도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곤치시라고요. 이것부터요. 사람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다루는데, 어느 사람이 언니한테 붙어있냐고, 씨발아.
남들한테 보는 게 눈깔 짜라보면서 꼬라보면서 어? 저 사람이 있겠구나 싶으면 어? 인간 취급하고 저 사람 없겠다 싶으면 까라보고 꼬라보는데 누가 나부터도 싫겠다 야. 나 너 같은 너 10년째도 먹기 싫어. 오늘 점사비는 어? 내고 가라. 무료 점사로 무료 점사로 왔지만 알았어? 무료 점사냐? 오늘 무료 점사하는 날이지. 드릴게요. 어! 받으려고. 왜? 너같이 돈 많은 애 무료 점사할 필요가 없거든. 내 말 틀렸나요? 한 번이라도 그냥 가진 자의 요인인지 가진 자의 망언인지 가진 자의 망발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한 번이라도 언니가 그 남자를 정말로 진심으로 장난감 다루듯이 자르지 마시고 진심으로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렸더라면 그 남자도 차 타고 그렇게 다른 여자한테 자기를 가시되고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단 그 남자 잘했단 말은 아니야. 그러나 언니한테 종 취급 당하는 게 지도 너무 힘들었겠지. 싫었겠지. 어? 언니는 한번 그 사람한테 소리 질러놓고 차 사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못 사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 돈 주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 그 사람 기분 풀어졌다 생각하잖아. 안 풀어졌어. 응? 이러다 언니 돈 진짜 바닥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못 날 것 같으면 사람 이렇게 대하지 마세요. 뭐 할 말 있어요? 그러면 뭐 사람처럼 대해주면 옆에 계속 있다는. 예. 사람이 사람처럼 대해주는데 항상 인간 아닌 사람도 많더라고. 응?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언니 옆에서 언니 니도 많이 하라고 나는 봐요. 여자 다 꿈꿔요. 차 다 팔아 없애버리고 딱 한 대만 갖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이 언니 차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언니가 이 사람한테 막말해놓고 이 사람이 떠날 것 같으면 차 하나 사줄 거 잡고 또 떠날 것 같으면 차 하나 사주고 잡고 또 떠날 것 같으면 오다는 명품 사주고 잡고 원래 돈으로 사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집착하지 마라. 돈으로 사람 잡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돈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요즘 세상에 돈은 전부지만 언니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이 완전히 막대먹게 보이지는 않아요. 언니한테 사람 취급 못 받은 것을 저 삼자한테 대신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도 한심하고요. 언니도 돈 있다고 그렇게 사람 대하는 것도 언니도 조금 많이 수준이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떨어져 보입니다. 됐죠?